삼성 열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차에서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하죠. 자, 아이들 학비를 대느라 무한 방송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계신다는 최진봉 성공회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해입니다. 아, 오해입니까? 왜냐면 허성무 교수님께서 오늘 두탕 뛰셨는데 네. 저는 이게 오늘 유일한 방송. 아, 그래요? 아시아 경제TV죠. 아시아 경제TV에 유일하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아니, 집에 있다가. 더 재밌는 건 말이죠. 예. 일찍 방송이 없으시다고 저희 보도국에 찾아오셔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리를 내놔라. 네, 자리를. 이 방송이 끝 나서 TBS에 출연하시는 방송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 예. 금방 눈통날 얘기를 또 하고 계시네요. 오늘 꼭 두 개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정말 그 최진봉 교수가 부러워하시는 방송 두탕 뛰고 오신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두 번째 하루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허성무입니다. 그렇군요. 학비 때문에 방송을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 학비 때문에. 아, 정말 훌륭한 아버지죠. 아, 그렇습니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이 좀 싼 학교를 가면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효자죠. 그렇죠. 네, 집 가까이 있고 회비 싼 이런 대학 다니는 꼭 집에 멀리 있고 회비 비싼 대학 근데 그렇죠. 뭐, 물 건너가 있고 사실은 공부 잘한다는 이야기죠. 아, 그렇습니까? 고개를 못 들고 계십니다. 최진봉 교수님. 뭐 일단 저는 이제 제가 유학 갈 때 내가 네. 같이 갔기 때문에 네 살 때부터 미국에서 계속 쭉 살았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 방송이 이런 또 비밀이 있습니다. 본인 박사학위 학비 대느라 방송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매일신문 최경철 정경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싼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여러 번 나와 달라고 네. 부탁을 해도 네. 두 번만 합시다. 네. 아주 뭐 저렴한 학교입니다. 네. 아주 뭐 알겠습니다. 큰 부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아, 이제 오늘 저희 보도가 나간 기사 하나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포스코와 오랫동안 일해온 협력업체 박상현 사장은 지난해 1월 태국에서 당한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박 사장은 포스코의 태국 현지 자동차 강판 공장 건립 때 일감을 받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일한 만큼 대가는 지불되지 않았고 참다 못한 박 사장은 직접 떼인 돈을 받으러 갑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태국 현지 군인들의 협박이었습니다. 그를 협박한 군인들은 포스코 측이 고용한 일종의 보디가드였습니다. 포스코는 총기를 휴대한 현역 군인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곳 태국 한 경찰서에서 하도급업체 대표에게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 사장이 일감을 받았던 포스코 TCS 공장은 지난해 8월 권호준 포스코 회장이 직접 대규모 기자단을 데려와 화려하게 준공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박 사장에게 입에 담기도 싫은 포스코의 협박은 놀라움을 넘어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박 사장은 회사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돈 받는 것도 건설 현장에 남겨둔 자재와 공구를 찾아오는 것도 사실상 포기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현역 군인이 총을 들고 하고 협박을 하는데 포스코가 한국 사람을 상대로 그렇게 하리라고는 아예 생각을 못했던 거죠. 더 놀라운 것은 포스코 측이 태국 현직 군인 동원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엔지니어링이 예, 현역 군인을 동원한 부분, 그것도 그건 어제였나요? 그것도 다 15년도. 15년도에? 예. 그냥 군인 동원한 것 맞습니다. 예, 그 사실만 그냥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실제로 포스코는 지난 2015년부터 태국군 전직 장성을 고문으로 두고 현지 군인들을 필요할 때마다 해결사처럼 불러서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대해서 사정이 저희들이 어려우니까. 법률적 자문을 구한다거나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확인 결과 포스코의 태국 내 조치는 현지의 불안한 전국 상황에 대한 비상 조치일 뿐 하청업체의 하도급 비용을 떼먹는 일에 동원되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업무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포스코는 3천억 원이 넘는 대형 해외 공사에 함께 참여한 하청업체들에게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포스코만 믿고 태국에서 열심히 공장을 짓는 데 최선을 다한 영세 협력업체들은 줄도산의 위험으로 내몰렸습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포스코 본사에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전화를 여러 차례 걸고 질의 공문까지 보냈지만 포스코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태국 라영주에서 아시아경제TV 고노철입니다. 예, 저희가 뉴스를 봤습니다. 굉장히 참담한 심경인데 최준병 교수 어떻게 보셨어요? 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포스코가 저런 행동을 하고도 권오준 사장 회장이죠. 권오준 회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저거는요, 무슨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협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군인을 동원해서 협박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폭력배를 동원해서 협박을 해도 그게 문제가 될 텐데, 태국에 있는 군인들까지 동원하고, 그거 어차피 회사 돈으로 또 나갔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을 동원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포스코가 저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저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어쨌든 일정 지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공기업에서 저런 짓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걸 또 포스코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게 언론사한테 2015년에 실체했다라고 증언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사실 얘기한 걸 보면 권오준 회장이 어떤 형식으로 저걸 했는지를 밝혀내야 되고 우리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어쨌든 포스코가 대기업 입장에서 갑질을 한 거니까 그것도 외국의 군인까지 동원해서 갑질을 하는 행동이니 이 문제는 철저하게 밝혀내야 됩니다. 무슨 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뭐 이 지금 아시아경제TV에서 하기 전에 다른 공영방송 이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게 그냥 덮어지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물론 그 방송사가 지금 제대로 방송도 안 하는 방송사인데 MBC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공영방송이라고 말만 하고 공영방송 일 안 하잖아요 지금. 네.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의 친정부적인 그런 보도나 하고 공정성을 잃어버린 공영방송이 보도하고 나서 한 번 하고 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그게 더 추적 보도가 안 되고 있고 지금 그 방송사 PD수첩 팀들이 지금 파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작 거부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찾아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출범했으니까 이런 잘못되고 썩어빠진 이런 갑질 행위를 도려내야 됩니다. 그것도 공기업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정부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 문제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출범, 촛불혁명의 어떤 의미 다 퇴색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파헤치기를 바랍니다. 예, 하성무 교수. 우리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죠. 국내에서 하던 갑질, 해외 나가서도 그대로 한 거죠. 그런데 뭐 이 갑질의 그 대기업들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뭐 온갖 유형이 다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유행이 있고 그것은 결국은 이제 그 중앙 간부들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뭐 경영 평가 이런 것 때문에 위에서부터 차례로 내려오면서 점점점 갑질이 강해지는 이런 구조인데요. 정말 이 뭐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또 총을 동원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는 제목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빨리 이거는 수사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이게 관련된 자들은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최고 경영진인 어쨌든 포스코 회장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반드시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예를 세워야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아시아경제TV가 예, 지난주에는 지난주였습니까? 네. LG화학이 노동자들의 그 노조 활동을 네. 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캐기 위해서 도청장치를 달았다는 것을 특정 보도했고 이번에는 또 그 물론 앞서서 일부가 보도가 있었지만 이렇게 네. 자세하게 보도했는데 아시아경제TV에서 포스코가 사실상에 뭐 우리 1970년대에 그 기업인들이 노조한테 했던 그 군인이 총을 든 사실 용역 깡패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용역 깡패인데 총을 든 용역 깡패죠. 해외는 이제 총기 반입이 허용되는 모양인데 태국 같은 나라는 저는 군인입니다. 총을 그냥 합법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 그러니까 용역 깡패보다 더한 용역 군인을 동원해서 하청업체한테 우리 기업을. 그렇죠. 우리 기업을. 솔직히 갑질을 한 것인데 아마 그 나름대로 사인이 있겠죠. 하청업체한테 자기들이 뭔가 좀 꼬투리를 잡힌 게 있겠죠. 그래서 돈을 주지 못하는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 텐데 이건 사실 아주 추잡한 갑질 중에 갑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공정위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겠고 사실 이 대사관에서도 여기에 나가서 포스코에서 도대체 하청업체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외교부에 빨리 보고를 해서 국내에서 이 외교부 조사 결과 바탕으로 국내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서
저 하청업체 저 사장님 저 억울한 부분을 밝혀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MBC에서 2월경인가요? 그때 잠깐 내용이 나왔었고 그 뒤에 후속 보도들이 전혀 안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아주 그냥 그 일부의 일탈 행위처럼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회사 측의 그 갑질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도 태국 현지에서. 그러면 수사기관이나 사정기관에서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는 걸까요? 그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언론에 한 차례 보도가 됐다면 네. 그거에 대해서 인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조사를 해봐야죠. 그리고 현지에 있는 뭐 대사관이든 아니면 현지에 파견된 외교관들, 거기 또 경찰관들도 있잖아요. 국정원 직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해야 되고 그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지 외교관들이나 아니면 우리 경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물론 2월이라고 하는 게 잘 아시겠지만 탄핵 정국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2월이, 올해 2월이죠. 네. 예. 그랬으니까 그게 뭐 제대로 안 들어갈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사실 박근혜 정부부터 어쨌든 저런 문제가 계속 2015년이면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통치를 하고 있던 시기고 그 시기에도 어떤 형태로는 제가 볼 때는 보고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현장에 저걸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면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 파견 직원이나 국정원 파견 직원이 잘못한 것이고 업무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또 그걸 만약에 인지하고도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안 했다고 하면 그냥 갑질을 보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부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걸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내서 저 권오준 회장이 왜 저런 짓을 했을까 하는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게 저는 이제 저분이 계속 지금 정권 바뀌고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3월에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연임에 성공하는 과정에 또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연관관계는 지금 뭐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저분이 연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뭐 외부의 부정적인 얘기란 이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썼는지 아니면 본인들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중견업체나 이런 하청업체들에서 갑질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밝혀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갑질도 중요하지만 외국까지 나가서 얼마나 서럽겠어요. 저 사람 외국에서 군인이 그 나라의 군인이 총을 들고 와서 포기하라 그러고 더 이상 요구하지 말고 협박을 당했을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우리 정부는 전혀 손을 안 쓰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가 저렇게 외국에 진출한 예, 사업장들이 그냥.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저런 짓을 하니까 실적이 좋지 않았고 최근 몇 년 동안 지금은 포스코 영업 실적이 많이 좋아졌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영업 실적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저런 식의 해외에서 갑질 그리고 영업을 저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해외에서의 누적 적자가 지금 포스코 본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켰고 그래서 주주가치를 훼손했고 그래서 국내의 가장 큰 철강기업이 아주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지금은 호황이 지금 중국에서 철강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포스코가 약간 영업실적이 좋아졌을 뿐이지 저런 식으로 해외 실적이 아주 나빴습니다. 포스코가 해외에서 저런 식의 영업을 했기 때문에 포스코가 오늘의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 중에 권오준 회장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그 기사를 취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기사가 아주 뭐 살짝 거의 맞배기 형태로 잠깐 나왔을 때 그 기사를 봤을 때 그 어떤 포스코 직원 일부의 일탈행위처럼 비춰졌는데 실제로 저희가 취재에 돌입해 봤더니 굉장히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 갑질이 엄청난 갑질이 상상할 수 없는 갑질들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취재를 한 그 뭐 테이프나 자료만 해도 너무 방대해서 사실은 정리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저희가 이거를 기사화 시킨다 그랬을 때 포스코의 태도가 되게 재밌었어요. 포스코의 태도가 일단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회사로서는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답변이었어요. 우리 지금 휴가 갔으니까 나중에 합시다. 지금 저기 태국 현지에서는 총으로 사람이 지금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공식적으로 아 우리 휴가 가니까 그냥 나중에 그러니까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별일 아니겠죠. 왠가 뭐 널리상적으로 하던 짓이니까.
이것도 뭐 일이라고 말하기도 네, 어려울 만큼.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갑질을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늘 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연히 뭐 독한 협력업체 만나서 뭐 어쩌다 하나 터졌다 막으면 된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미 뭐 다른 언론도 한번 막아봤고 그리고 뭐 회장은 이미 연임했고 이제 뭐 지나갈 거다 지나갔다 터져봐야 별 게 있겠느냐. 완전 이게 그 전형적인 배째라식이죠. 이거 이번에 제대로 한번 파헤쳐서 관련자들 의미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한번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대기업하고 협력업체가 되면 와 이거 뭐 정말 훌륭하다 잘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는 기업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을 하면은 거기다 추가 공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추가 공사비를 지불을 잘 안 한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럼 중간 관리자가 지가 관리 잘못한 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압력을 가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건설 하청 같은 걸 하고 나면은 대금 지불을 잘 안 해줘요. 그리고 뭐 원래 계약할 때도 보면 계약서가 이게 말이 되는 계약서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계약 전부 자기들에게 유리한 그리고 뭐 조선업체도 제가 어느 한 군데 보니까 그 협력업체한테 그 계약서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책 한 권만큼 두꺼운 계약서인데 전부 다 그쪽에 갑질하는 계약이에요. 그렇게 협력업체 꼼짝도 못하는 그런 계약서를 계약으로 맺고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늘상적으로 하던 짓이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랬군요. 근데 아니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종무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 그거 맞고 또 하나는 아시아경제TV를 무시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아시아경제TV가 케이블 채널이고 번호가 뒷번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만약 이게 조중동이나 아니면 뭐 KBS나 이런 데서 취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더 공론화돼야 되고 여론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적은 언론사라도 언론사의 역할이 갑질이나 잘못된 일에서 감시와 견제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부패, 특히 경제 권력, 정치 권력이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거나 아니면 갑질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고 아무리 적은 언론사라도 소리내서 얘기할 때 이게 울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언론사에 좀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일경제, 매일신문도 정경 부장이 나오셨으니까 좀 받아 쓰시고 해서 이게 좀 파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사회에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또 넘어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짓을 계속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또 넘어가 보세요. MBC가 그렇게 했는데 저는 MBC가 한 번 하고 만 것도 의혹이 들어요. 사실은 그 사장이나 사장이 누군지는 잘 아실 거니까. 그 MBC나 KBS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만 해왔기 때문에 감시를 못해요. 공기업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또 혹시나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건 조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 추측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아무리 적은 언론사라도 제대로 된 언론과 또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언론사들이 이런 보도를 했을 때 다른 언론사들도 함께 얘기해주고 여론화될 수 있도록 우리 네티즌들 적극 나서셔야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를 같이 할 수 있는지 그 취재원을 우리한테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지 그 문의가 들어왔었고요. 실제로 지금 취재하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저희 경영진이나 뭐 미디어 본부장이나 이렇게 다 상의를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리포트 하나 봤잖아요. 이게 가장 작은 수준의 리포트입니다. 저희가 쓰는 지금 이제 앞으로 나갈 기사들 중에 가장 작은 수준의 기사가 지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염려는 되나요? 왠가면 삼성 기사 관련 보면은 최근에 이재용 재판 앞두고 네? 이재용 씨에 대해서 다 우호적인 기사만 나오잖아요. 특검을 일종의 약간 비난하는 기사들만 네? 왜 그럴까? 정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실제 뭐 이번에 광고나 협찬에 힘일 가능성도 있다. 뭐 예, 이런 뭐 얘기를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번에 뭐 일부 언론에서 터진 또 그 여러 언론사의 간부들이 그 삼성의 장충기 사장 이런 말해도 네. 되나요? 그분 예 그분한테 보낸 문자들 보면은 정말 가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뭐 심지어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거의 뭐 저기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계신 걸로 아는데 갑자기 그 재판할 때 건강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건강이 좋아졌다는 기사가 나올 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은 장충기라든지 최지성은 이재용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람이었다. 라는 증언들이 쏟아질 때 갑자기 아버지가 건재하다는 이야기가 다른 언론에서 나오는 이런 수준의
대한민국에서 네. 오늘 이 아시아 경제 TV에서 취재한 이 내용이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파장을 일으킬까,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나비 효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네. 또 묻혀지지 않을까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남들이 사실은. 안 쓰면 저희가 계속 쓸 겁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뭐 남들이 쓰든 안 쓰든 그 신경 안 쓰고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지금 뭐 기사들은 계속 준비가 될 거니까요. 그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기사에서도 보셨다시피 포스코의 갑질로 인해서 해외에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돈을 벌고 그 현장에서 일했던 분들이 돈을 못 받고 그 업체들이 그 하청업체들이 도산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든 언론사가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는 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사로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린다는 거,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계속 보도해 하는 거를 지켜봐 주시고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박기영 과학혁신본부장,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최경철 부장 모두가 물러나나 보다, 뭐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뭘 발표를 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과학, 우리나라 과학 어떻게 잘 갈 수 있는지 한번 토론해 봅시다, 뭐 이런 간담회를 했다면서요. 뭐 오늘 절대로 못 물러나겠다고 그런 식의 취지로 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박기영 본부장님은 제가 그 한번 찾아보니까 그 청와대에서 참여정부 때 근무할 당시에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2004년인데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사이언스 논문에 아무 기여 없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2006년 초에 적발이 됐고요. 그래서 그 보좌관직에서 사임을 했지만 공저자였던 서울대 한양대 교수들은 징계를 받았고 이분은 또 당국의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박 본부장님은 또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황우석 전 교수로부터 전공과 무관한 연구과제 두 개를 위탁받으면서 정부 지원금 2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최종 연구개발 보고서도 제때 제출하지 않고 연구비를 절차상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2006년 초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지만 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이때도 역시 참여정부 때였죠. 그래서 참여정부 때 이분이 상당히 그 과학기술 그 보좌관으로 아주 그 높은 지위에서 그 여러 가지 비위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큰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참여정부 끝나고 한동안 조용히 그냥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 다시 임명이 되면서 다시 네?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화려하게 복귀한 거죠. 그런데 했지만 그 전에 자기 비리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아주 뭐 잘못됐다든지 그게 잘못돼서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었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가 이렇게 계속 버티겠다고 말씀하시니 오늘 여러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야당은 아주 그 강하게 비토를 하면서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지금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호의적이지만 그렇죠. 정의당도 나서서 이분만은 안 된다. 근데 사실 정의당이 안 된다고 한 분들은 지난 노동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다 낙마하셨어요. 그 공교롭게. 네. 그래서 정의당이 이분을 또 그 강하게 비토를 놓으시니까 이분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참 주목이 되네요. 허성무 교수께서는 지금 최경철 부장께서 뭐 쭉 타임라인을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같이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업무 영역이 전혀 달라서 네. 얼굴만 아는 정도인데요. 어쨌든 뭐 그렇게 알기는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고 뭐 그 대화를 해보거나 회의를 해보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민주당 원외 인사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정부 청와대 이 인사 패턴. 이거 지금 다 반대하는 이렇게 다 반대하는 사람은 또 처음 봅니다. 청와대 전체 인사 패턴에 대해서 제가 뭐 평가를 좀 그렇고요. 박기영 요 부분만 네. 이야기하면 인사가 만사다. 그런데 네, 잘못하면 망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굉장히 그런 우려 섞인 네. 말씀을 우회적으로 하신 거네. 이제 뭐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시길 예. 바랍니다. 최진봉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청와대가 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박기영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반대예요 지금. 아니 시민사회단체든 민주당도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몰라요. 말은 민주당은 못하지만 말을 못하더라고요. 말을 못해요 네, 지금. 말을 아예 입을 닫았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국회의원들 네. 몇 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허성문 네. 교수님도 얼마나 지금 황당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입을 닫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정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뭐 다 아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물론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인사, 누가 이분을 추천했는지 또 어떻게 인사검증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지금 최경철 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 사안만 놓고 봐도 이분은 절대로 공직을 하시면 안 될 뿐이에요. 아니 자기가 논문을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이름을 올렸다.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논문 윤리, 학문 윤리에 어긋나는 네? 겁니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이건 표절하고 비슷한 거예요. 본인이 하나도 기여를 안 했는데 이름을 올린 게 표절 아닙니까? 그게 표절인 거죠. 그렇죠. 결국은. 또 본인이 황우석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았잖아요. 또 연구비를 일정 부분 연구도 안 하고 2억 몇천만 원. 그렇더라고요 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아니 이 정도 사안이면 지금 정부의 이미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요구가 왔을지라도 내가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으니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무리 욕심이 있어도 그렇지 본인이 나왔을 때 어떤 파장이 있을지를 본인도 예상했을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해서 자리에 물러나는지 본인이 잘 알잖아요. 황우석 사태를 제대로 못 막은 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렇죠. 황우석 사태를 PD수첩이 처음 밝혀가지고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창피함과 논란과 이미지 실추가 있었습니까? 국가의 엄청난 그 돈을, 예산을 그런 잘못된 연구, 거짓된 연구에 다 갖다 썼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20조라고 하는 그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비를 나누어주고 집행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 황우석 사태 때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보면 이게 제대로 집행되겠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과학계도 반대하고 있고 학계도 반대하고 시민사회단체도 반대하고 여당 중에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고. 아니 저는요 이걸 또 이대로 밀어붙인다고 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겁니다. 그리고 아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부담이 굉장히 커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보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한 사람 때문에 문재인 정부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 아,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것보다 먼저 박기영 교수한테 정말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또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생각하신 분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굉장히 이런 인사가 벌어지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높고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보내는 상황에서 이 한 분 때문에 정부에 엄청난 부담, 또 민주당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상황이니 본인이 오늘 그거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때 또 한 번 더 하시더라도 아니면 기자회견 안 하더라도 사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성공하길 바라는 분의 한 사람이라면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정말 정중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간담회 내용으로 봐서는 이 박기영 교수는 그만둘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던데요. 그러니까요. 이분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본부장 정도 급밖에 안 되는데 내가 장관도 아닌데 왜 이리 주목을 받아야 되느냐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예산 20조를 주무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목을 받을 줄은 자기는 몰랐겠죠. 네? 그냥 슬그머니 넘어갈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주목을 하니까 자기가 상당히 대비를 못한 것 같은데 그러나 뭐 결국에는 이렇게 판이 크게 벌어졌으니 이분이 스스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인데 개인 혁신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때 근무했던 분들을 좀 그 손을 잡고 싶어하고 네. 그분들 다시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데 우리 허성무 교수님 같은 훌륭한 분들도 안 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여기 최진문 교수님도 왜 전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묵묵히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여정부 그렇죠. 근무 경험자들이 꼭 그런 분들을 다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사다를 낼 필요가 있는지 좀 인재풀을 넓혀서 좀 보수층에도 훌륭한 과학자 한번 쓰고 그 과학자들이야 뭐 보수 뭐 진보가 있습니까? 저분들이 과학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데요. 아, 그러니까 좋은 인재풀을 좀 넓힌다면 쓸데없는 비난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완전 쓸데없는 비난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본부장 지금 본부장이잖아요. 네? 직책은 본부장이지만 이번에 그 뭐야 정부 조직 개편하면서 이분 차관급이에요. 아. 차관급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지금.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 저기 통상 쪽에. 그렇죠. 네, 맞아요. 통상 본부장. 네. 거기가 또 장관급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본부장이니까 직급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차관급이기 때문에 무게가 20조나 주무르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인의 열정은 알겠어요. 뭐 본인이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말은 알겠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 정부에 부담을 준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부담을 준다고 하면 본인의 이익보다는 좀 큰 그림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보수 정권 9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인재들이 거의 말살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허성무 교수.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일을 하셨던 분들이 소위 부역자 꼬리가 붙어서 기업에 취업하고 심지어는 기업에 취업을 해서 한 2년 넘게 다니던 분들도 다 이명박 정부에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을 못하게 만들었던 그렇죠. 그 철저하게 보복했었잖아요. 보복을 받았죠. 네. 또 인사발령이 내일 날 거라고 했는데 뭐 오늘 저녁 전화 와서 오지 마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던 실제로 것으로 제가 그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예. 저는 실제로 제 지인들 중에 내일 인사발령이 나는데 저녁에 전화가 와서 내일 출근 안 하셔도 된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하고는 관계없고 네.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제 제 휴대폰을 검찰이 그 뒤져봤던 게 뒤에 통보가 오더라고요. 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기지국 중심으로 통화됐던 것을 뭐 이렇게 조사를 했다 하고 마지막 뒤늦게 나중에 검찰로부터 통보가 오더라고요. 아니 제가 무슨 일을 했길래 제 휴대폰을 저도 모르게 법원으로부터 영장 받아서 그렇게 조사를 했을까. 예, 그래 생각해보면은 거의 뭐 참여정부의 어떤 행태로든지 관여됐던 사람들을 탈탈탈 그렇죠. 털었던 거죠. 근데 뭐 혐의가 있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털었다면 그건 뭐 당연히 털려야 되는 그건 거고 아니었을 조사를 받아야 겁니다. 되는데 네. 전혀 아닌데 전혀 무관한데 뭐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일을 네. 빼앗기는 그런 경험도 그렇죠. 있고 많이 힘들었죠. 그런 정치 보복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진보 정부가 인재풀이 협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한계 속에서 이런 박기영 교수 같은 사람들이 다시 원대복귀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같이 일해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과정에서 검증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실해지고 그리고 자리에 앉혀놓고 논란이 없으면 그냥 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네, 지명된 이유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분은 또 오늘 밝혀진 것이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명단에 포함됐었던 분으로 오늘 밝혀지면서 또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흠이 조금 있는 정치를 하려던 분을 지금 대법관으로 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도 지금 상당히 결격 사유가 있는 분이 과학기술 혁신 보좌관으로 오면 혁신을 안 하고 혁신과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 코드에 맞는 과학 기술자들을 또 예산을 지원할 염려가 있다는 그럴 가능성도 그러니까요. 있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중립성이 훼손되면 정부는 사실 심판이지 않습니까? 정부도 심판이고 법관도 심판이고 공정한 경쟁자들에게 공정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정부와 법원의 법관들인데 그런 분들이 공정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승복하지 않죠. 그럼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죠. 그럼 이 정부는 5년 내내 혼란과 갈등만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심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지침을 갖고 정말 민정수석실에 얘기해서 흠과 결격 사유,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 분은 공무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정치를 해야 그 부분은 네. 이제 뭐 저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데 네. 정치적 평양이나 당파성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 누구나요. 그래서 또 정치적으로 뭐 권력이 교체되면은 자기하고 맞는 정치적 사람들과 일을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저는 당연하다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 안 가야 될 부분은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가려야 되지만 무조건 뭐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해서 공직에 가서는 안 된다면 공직에 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제 자질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리한 인사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헌팅턴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정치는 무엇이냐? 가치에 권위 있는 배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치를 배분하는 게 정치인데 그게 권위 있게 배분이 안 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 불신과 이제 탄핵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사실은. 끼리끼리 배분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럽니다. 방금 이제 부장님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그런 권위 있는 배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권위 있는 배분이 안 되면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아직 배분은 안 했기 때문에 네? 권위 있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미 이제 지지난 정부에서 네. 그런 권위 있는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분이 하게 되면은 그런 권위 있는 배분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많이 하시는 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아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고 열정이 있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나는 건의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그분의 마음속의 진실은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분이 살아온 궤적이, 예, 그 실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동의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사람을 쓸 때는 두 가지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능력을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정부와 지금, 그러니까 새로 출범한 정부와 일정 부분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무작정 코드 인사, 능력도 안 되는 사람 코드 인사하면 그건 정말 잘못됐죠. 그렇죠. 그러나 뭐 정치적 지향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국정 지표나 목표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공유하는 사람이 와야 사실은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국정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일정 부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문제가 돼 스스로 물러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위신을 엄청나게 깎아내렸던 그 사건의 연류가 돼서 본인 스스로 옷을 벗은 사람입니다. 네. 뭐 본인이 스스로 벗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벗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다시 그 비슷한 일을 하는 자리로 온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뭐 그때 여러 가지 변명도 하고 본인의 의사를 얘기하지만 그 자체가 국민들을 볼 때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전 정부에서 일을 해서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판받고 뭐 예를 들면 좀 억압을 당하고 이런 케이스도 별로 아니에요. 이분도 순천대 교수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수하다가 공직에 들어왔다가 다시 교수하신 분이에요. 네. 그럼 교수 계속 하시면 되잖아요. 정년도 이제 얼마 그렇죠. 좀 남았으니까. 굳이 이렇게 뭐 논란이 되는 자리까지 와서 문재인 정부의 부담을 왜 주느냐.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하셨는데 제 멘트를 뺏어가셨으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어떤 뭐 명예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에는 엄청난 부담이다 하는 것을 본인이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한테는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 국회 여기저기에다 전화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을 때 함부하는 게 그런 의미가 또 내포가 돼 있군요. 그렇죠. 뭐 집권 초기인데 또 뭐 청와대 인사에 반하는 이야기들 하면은 또 뭐 뭔가 좀 껄끄럽고 왠지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청와대를 감싸줘야 되고 이러니까 다들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게 뭐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래서 뭐 오히려 집권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오히려 그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 쪽에서 강한 비판을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좀 길을 열고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게 좋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 인사 잡음은 또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보니까 경찰청장의 SNS 삭제 지시 여부로 검찰이 수사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최경철 부장. 이철성 청장을 임기까지 채워주려고 하는 뉘앙스가 청와대에서 비치는데요. 네. 그 방침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 좀 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 청와대는 몇 번이나 그 경찰청장 교체는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 그분은 아마 임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는 멘트를 계속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 입장은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경찰청장을 바꾼다는 계획은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권력기관장인데 코드에 맞는 분을 바로 바꾸는 게 맞는데 물론 그 스스로 자진 사퇴하게 하든지 하지만 이분을 계속 끌어가는 거 보면 일단 잘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계속 간다면 사실 경찰은 계급 정년도 있고 네. 사실 치안정감 이상 자리다 보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런 알력 싸움이 지금 치안감 한 분과 지금 치안총감 경찰청장과 알력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밑에서 위를 치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투는 이유도 사실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치안감과 치안총감이 싸울 만한 그런 소재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걸 보면 사실 자리 다툼의 한 연장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자리 다툼의 연장선 싸울 내용이 아닌데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근데, 검찰 조사까지 한다. 근데 만약에 네? 만약에 지금 그게 사실이라고 지금 폭로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뭐 광주 민주화 운동 또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 그거에 대해서. 이철성 지금 경찰청장이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삭제해라.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모르겠어요. 서로 말이 서로 부딪혀지는 부분이 있어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걸 밝힌 그 경찰
학교장인가요? 그분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비리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무리한 발표를 한 건지 아니면 이분은 정말 정의감에 사로잡혀 이철성 그 경찰청장의 본질을 얘기하는 왜냐하면 이철성 청장이 지금까지 했던 행위를 보면 행위라는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 이철성 경찰청장이 했던 행동을 보면 사실은 이 정부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 백남기 그 물대포 어르신 그분 네. 물대포 사건도 이철성 경찰청장이 책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촛불 집회 하러 나와서 청와대까지 가겠다고 하니 그거 못하게 한 것도 이철성 경찰청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청장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임기가 보장돼 있는 자리고 또 무리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부담이 됐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이철성 경장이 어떤 형태로든 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뭐 그건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임기가 일정 부분 계속된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이건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그 어떤 뭐 억압적인 행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성숙한 민주심으로 모습을 보여준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면 경찰청장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정치적 개입을 한 것이고 또 어떤 형태로든 광주지방경찰청이 올린 글에 대해서 그게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삭제하라고 그게 뭐 불법적인 행위도 아니고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조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책임지는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두 사람이 거의 똑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네. 뭐 오랫동안 지켜본 경험에 의하면 두 분 다 떳떳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왜 이 정부는 경찰청장을 정권 교체와 더불어 같이 교체를 못했느냐. 그러니까요. 사정기관.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방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제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뭐 과거에는 이분이 뭐 그렇게 이제 전 정권의 코드를 맞추면서 여러 가지 네. 과거가 있었지만 이제 촛불 집회 과정 속에서 어쨌든 뭐 그 탈없이 잘 관리가 됐던 부분에 대한 평가도 조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찰 인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경찰뿐만 아니라 군이나 뭐 인사철 되면 투기, 투서 뭐 난무하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뭐 그 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네. 그러면 이제 이 총감을 치안 총감을 옷을 벗겨 가지고 거기에 올리려면은 치안 정감 중에서 한 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치안 정감이 과거에 4명밖에 없는데 지금 늘려서 6명이거든. 6명 중에 누굴 하나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6명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아, 뭐 이 사람 벗기고 다른 사람 했는데 네. 더 못한 사람들 뭐 있으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런 데서 인사라는 게 참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절반의 어쨌든 뭐 치안 정감 인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이제 그 이번에 새로 승진한 분들 중에서는 다음에 총감이 될 이제 예비군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뭐 이번 사건을 수사해서 큰 문제가 있다 이래 되면은 인사를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치안감을 바로 총감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 이철성 청장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이철성 청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다고 그 욕망을 정말 강하게 드러내는 분들만 모인 것 같아요. 특이하게. 어느 정부나 그 정권이 바뀌면 그 상당수가 그렇죠. 왜냐하면 아, 그런가요? 코드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아니 본인은 전 정부의 낙하산 인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기 자리에 대한 그 열망이 얼마나 강합니까? 사실 뭐 권오중 회장님 그 같은 경우도 예, 전 정권에서 예, 된 분이죠. 포스코도.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기업인 총수 간담회 가보니까 우리 권 회장님이 계속 말씀을 아주 열심히 하세요. 그 배터리 얘기가 나왔는데 LG 화학 뭐 배터리 얘기 중국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아서 뭐 매우 어렵다 네. 얘기를 하니까 그 또 권오중 회장님이 또 나서서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포스코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그걸 또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 네. 하여튼 뭐 그다음에 또 관능 성명까지 말씀하셨어요. 포스코 권오중 회장입니다. 저는 하여튼 뭐 굉장히 그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날 발언을 할 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이죠. 아, 그 욕망은 저는, 진짜 누구도 못 말리나 봐요. 저는 그 예, 여러 사람 중에 가장 이제 양심 불량인 사람이 KBS MBC 사장입니다. 두 사람이에요. MBC KBS 사장은 낙하산이거든요. 왜냐?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 임명하겠어요. MBC 사장 물론 대통령 임명하는데 KBS 사장은 대통령 임명하는데 네. 이사회 구성 그 구조를 보면요. KBS는 7대 4예요. 여야 그때 당시에 지금 그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둘 다. MBC 사장은 6대 3 구조예요. 그럼 다수결을 하면 당연히 여당이나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MBC 사장 같은 올 3월에 임명을 했어요. 이사회가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5월에 정권 바뀔지 그때는 몰랐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 대선 끝나고 나서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 보고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몇 달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사들이 6명이죠. 6대 3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김장겸 현 사장을 사장으로 임명했어요. 그 사람이 그전에 했던 일은 뭐 많은 사람이 아실 거예요. 코드 맞추기,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 자르기 이런 일을 해서 MBC 직원들 다 쫓아내고 현장에 쫓아내고 일 못하게 만들고 그런데도 지금 버티고 앉아있잖아요. 3년 자기 임기 지키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지금 현재 이사회를 바꿀 수도 없어요. 이사회가 임기가 3년인데 내년 8월이에요. 1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이사회를 바꾸려면, 교체를 하려면. 그 이사회 지금 예전에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사회 구조에서 사장 돼가지고 그 이사회의 힘을 믿고 지금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알박기 한 거죠. 그러니까요. 다 알박기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양심이 있지. 자기가 그러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권 맡겼으면. 본인이 예전에 했던 일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왜곡. 그런 보도하고 이런 보도를 통해서 국민의 의식을 흐리게 만들고 잘못된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든 그런 행동을 한 MBC KBS가 양심이 있다고 하면 사장이 물러나서 새로운 정부에서 정말 일 잘할 수 있는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이번에 방통위원장 되신 분도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 네.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그리고 뭐 보수화 돼버렸잖아요. 전부 다 지금 MBC KBS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지키는데 안 하고 있고 조중동이 중심이 되는 종편들이 보수화 이끌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여론의 왜곡 현상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양심 있으시면 두 분 정말 물러나셔야 됩니다. 국민의 여망을 잘 받들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아, 청와대에서 전화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이렇게 세게 말하는 분은 청와대에서 무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그렇습니까? 참. 이게 진짜 인사 문제는 문재인 정부 내내 머리 골치를 썩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렇죠. 뭐 방금 최 교수님이 양심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면 지난 정부에서 그런 짓을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볼 때 거의 뭐 요원한 일이다. 그래서 어쨌든 뭐 현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현 정부는 그래도 민주 정부 아닙니까?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서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서 할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또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거죠. 버티겠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조급증을 낼 일은 아니다. 네. 이렇게 아 말하는. 그렇습니까? 네. 조급증을 낼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을 믿고 여유를 가지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는 그런 여유를 조금씩은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실수하는 인사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약간의 지탄도 생기고 이렇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그 커피잔이나 뭐 시계 기념품 이런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또 이제 100일이 다 돼가니까 당연히 그 발표할 시점도 됐는데 네. 그럼 이런 중요한 안보 국면에서 왜 그걸 하느냐 하고 또 질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청와대가 그런 이런 시기에도 그걸 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려고 저는 그런다고 봅니다. 이렇게 안보의 위기상이 왔지만 국민 여러분 너무 동요하지 말고 안정되게 일상을 지킵시다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죠. 그리고 지난번에 휴가 간 것도 결국 그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뭐 저기 야당 제1야당의 대표께서 뭐 엄청나게 비판을 하면서 뭐 패싱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 야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보겠다. 그 이야기를 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동안 9년 동안 불과 두세 달 전까지 집권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지금까지 그런 방법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쪽은 꼭 뭐 비판을 하려면 자기가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안을 실컷 제시하고. 비판하면서 지금부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참 그것도 안타까운 이야기고 그 옆에 앉아 계셨던 최고위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마추어다 이 정권이. 그러면은 프로면은 프로답게 지난 9년 뭘 하셨냐는 거죠. 아니면 지난 9년 못했다 하더라도 그럼 이번에 프로답게 뭐 대안을 내놔야 될 겁니까? 굳이 내놓은 대안이 전술핵 배치 이야기예요. 전술핵 배치는 웬만한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대안 중에 하나인데 그게 진짜 대안인지 아닌지 우리가 아직도 논쟁이 안 있습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국민들은 개혁을 바라고 있고요. 또 혁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개혁과 혁신을 빗바르게 하는 인사, 이런 인사는 또 국민들이 원하지 않죠.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인사에 대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삼성이 알면 나도 안다.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이용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